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딘가요? 야마모토 스시. 야마모토 스시요? 네. 안녕하십니까,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도곡동 타워팰리스 라인에 있는 유명 스시집을 방문해 봤는데요. 예전엔 도산대로 쪽에 위치해 있다가 지금은 도곡동 타워팰리스 내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건물주님이 야마모토 스시를 너무 좋아한다 해서 이곳으로 사장님이 옮기신 듯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부 인테리어는 많이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급스러운 일식집의 느낌이 묻어나는 인테리어로 되어져 있어요. 저희는 도마로 올려다보지 않고 사이드 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메뉴판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거두절미하고 1인 14만원 셰프 추천 코스로 주문을 했습니다. 단품 메뉴로 보시면 보통 4,000원에서 13,000원으로 고가에 측정이 되어져 있고요. 주류도 있었지만 낮이라 술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술은 가격이 사악했습니다. 자리에 앉게 되면은 양념장이 세팅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양념장도 양념이 되어져 있어요. 양념이 되어져 있는 쌈장입니다. 보리가 섞여져 들어가서 개발된 쌈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해파리입니다. 해파리 무침에 연두부를 섞은 듯한 그런 맛이었어요. 굉장히 깔끔한 맛을 내고 있었고요. 이제 주방장님이 사시미를 준비를 해주시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회를 썰고서 자꾸 회를 어디론가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져가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태그들지 마! 손모가지 날라가본 게 알고 보니까 회를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거친 후에 올린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었어요. 사시미가 준비되는 동안 모시조개 국탕과 계란찜이 나왔습니다. 계란찜은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 아시죠? 계란찜 안에 어묵과 은행도 섞여 있어서 가끔 왕건이를 건질 수 있습니다. 모시조개국인데요. 얜 그냥 시원합니다. 에피타이저가 먼저 나왔는데요. 참치구이와 흑임자 연두부 샐러드, 그리고 그냥 삶은 완두콩이 있었습니다. 참치구이는 살짝 참치의 비린향이 느껴지는데요. 끝에 비린향을 식초의 상큼함을 가진 소스가 감싸주는 맛으로서 이제 일식을 먹는다라는 걸 입안에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흑임자와 연두부를 섞은 듯한 샐러드인데요. 젓가락으로 잡기엔 은근 뚝심이 있는 놈이네요. 끈기도 엄청나게 있는 놈이라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흔히들 보시는 치킨 가라아케인데요. 잘 튀겨진 치킨을 머스타드 소스에 찍어 먹는 맛이었습니다. 사시미로는 도미 숙성의 다섯 점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 빨간 건 무즙에 홍고추를 섞어서 만든 소스입니다. 향이 있는 쪽파와 같이 사시미를 즐길 수 있게 세팅을 해줍니다. 보통 스시집 말고 회를 먹으러 갔을 때 초장에 와사비, 간장에 와사비 많이 섞으시죠. 그런데 그렇게 드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온전한 사시미의 맛을 느끼시려면 회 자체에 와사비나 양념을 감싸서 드시는 게 보통 사람들이 봤었을 때 아, 저 사람 회 먹을 줄 아는 사람이다, 고수구나, 그렇게 느껴진답니다. 저는 보통 간장에 와사비를 왕창 때려 넣어서 먹는 스타일인데요. 앞으로 그렇게 드시면 일식집에서 아무 회나 주실 수도 있어요. 유단장가.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정석으로 스시를 먹는 법입니다. 회 위에 내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토핑을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토핑을 감싸서 간장에 살짝 콕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숙성의 쫄깃함과 끝에 남는 간장의 향을 그대로 느껴보시면 가장 사시미를 잘 느껴보는 거라고 합니다. 이건 도미의 무침인데요. 특제 소스에 버무려져서 나온 사시미입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시미도
소를 뜨는 거에 따라 맛과 식감이 달라집니다. 이 사시미는 살짝 식감이 더 느껴지도록 두께감 있게 썰어주셨어요. Nope. 저도 수알못이라 시키는 대로 먹으니까 그 맛을 조금씩 느끼는 듯합니다. 수장이 따로 있거나 그러진 않아. 제가 생각하는 가장 맛있게 느껴지는 사시미는 그 배 위에서 낚시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먹는 화로회가 가장 맛있다라고 느껴지는 1인입니다. 오늘 주방에는 도미가 좀 많이 있나 봐요. 도미로만 세 종류의 사시미를 먹었습니다. Nope. 보시면 앞서서 줬던 사시미와 칼집이 들어간 모양이 다 틀리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놈의 젓가락질은 새해가 돼서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미끄덩한 사시미를 집는 거는 젓가락질부터 먼저 배워야 될 듯 합니다. 와우. 사시미가 두꺼워서 그런지 젓가락으로 집기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원래 사시미는 손으로 먹는 게 맛이죠. 이번엔 방어를 내어주시네요. 방어는 겨울철이 제철이죠. 가장 기름지고 맛있을 때입니다. 방어는 기름지기 때문에 무순과 와사비를 좀 많이 넣어 먹는 게 좋습니다. 사시미의 느낌을 보시면 홍어회랑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홍어회인 줄. 방어는 냉동된 참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찾는 사시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간장 소스를 바른 참치 사시미입니다. 숙성된 참치의 느끼함을 특제 간장 소스로 잡아줘서 식감은 부드러우면서도 고급스러운 맛을 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먹는 템포가 빠르다 보니 셰프님이 엄청 바빴어요. 메로고기가 잠시 휴식 타임에 나왔습니다. 보시면 메로의 살이 탱탱하게 익혀져 있는데요. 너니? 상당히 질긴 놈이었습니다. 참치에 낫또를 섞어놓은 메뉴입니다. 이 조각조각들은 다 오도로고요. 셰프님 말로는 몸이 안 좋으면 낫또에서 쓴맛이 느껴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몸에 좀 피곤하다든가 그러면 음식의 맛이 약간 쓴맛이 생깁니다. 저는 쓴맛을 느끼진 못한 거 보니까 몸이 튼튼한가 봅니다. 낫또의 마무리는 역시 김으로 먹는 게 가장 좋죠. 그런데 옆을 돌아보니까 Hello, motherfucker. 묻고 떠블로 가. 가마도르 자체에 기름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와사비를 많이 쳐서 먹어야 된다라는 셰프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어도 같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가마도르부터 맛을 보겠습니다. 가마도르는 정말 참치의 가장 비싸고 기름진 부위입니다. 비주얼 보이시나요? 기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와사비와 무순을 많이 넣어가지고 먹어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와사비를 좋아하니까요. 너무 좋습니다. 장인. 안 돼요. 맛박을 쉬는 맛이세요. 참치의 어느 정도의 비린맛과 기름진 맛이 혼합적이에요. 제가 정말 비린맛을 싫어해서 고등어나 꽁치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건 거짓말 안하고 20점 정도는 그냥 먹을 듯합니다. 장어구이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건 보통 우리가 먹는 양념장어와 비슷합니다. 이건 주도로 같은데 가마도르보다는 덜 기름지고 담백한 맛이 더 강해요. 이렇게 깍둑썰기한 주도로 안쪽에 칼집을 내어서 와사비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거죠. 이제 슬 배가 불러오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또 뭔가를 분주히 만들고 계신데 아 좀 솔직히 이때쯤이면은 느끼함이 살짝 올라옵니다. 참 고급진 부위를 주시는 건 좋은데 느끼한 거는 어떻게 참을 수가 없네요. 이곳의 매력은 그래도 20만원, 30만원대 하는 스시집보다는 확실히 가성비가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소 된장으로 조금씩 입을 헹구시는 것도 오래 드실 수 있는 팁 중에 하나예요. 템포가 빠른 저희 때문에 셰프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청어를 김밥 말듯이 초생강과 실파로 롤을 만든 건데요. 청어의 부드러운 식감과 청어향을 마지막에 생강이 상큼하게 잡아주는 맛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사시미의 느끼함을 씻어주는 듯한 느낌이었고요. 도미의 스시입니다. 확실히 밥보다는 사시미가 더 크다라는 걸 느껴보실 수가 있죠. 이건 도미 뱃살 스시입니다. 갈즙을 세로로 넣어놔서 묵직하게 씹히는 회의 식감과 그리고 밥알의 느낌이 너무 좋았던 스시였습니다. 밥알의 느낌은 사람의 온도와 맞췄을 때가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가마도로 스시입니다. 스알못을 위한 꿀팁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시 잡는 법입니다. 이렇게 잡는 거 아니야? 이 밑을 잡는 거. 방법이 두 개예요. 손으로 먹거나 아니면 밑을 잡아서 간장을 이렇게 살짝 살이 안 묻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얘를 눕혀서 얘 잡아서 이렇게 간장을 여기 네타에 찍어서 이렇게 그 방법이 진짜 좋다. 어떤가요? 젓가락질 이렇게 하면 스시 먹을 줄 안다. 이 사람 스시의 프로구나 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광어 스시입니다. 국민 어종으로 불릴 만큼 굉장히 여러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쫄깃한 식감에 맛이 담백한 거는 모든 분들이 다 아실 듯 합니다. 1인당 300만원씩 하는 스시는 뭐야?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도로를 이사하고 참치를 잘 경매를 하는데 거의 막 3억, 4억 그렇게 받으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그렇게 몇 안 되는 손님들을 위해 바로 해체하고 특수부위를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 이 판매 금액이 거의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자, 아까 알려드린 팁대로 그렇게 집으시면은 굉장히 좀 안정화된 젓가락질을 보시고 계시죠. 제대로 배웠네요. 전복 초밥입니다. 2시간을 찐 전복에 간장 소스를 바른 초밥입니다. 이건 전복이 질길 줄 알았는데 뭐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었던 전복이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와사비와 함께 먹었어요. 이번에 주신 거는 소라초밥입니다. 소라초밥 위에는 레몬을 살짝 발라주셨는데요. 생소라의 오독한 식감과 어우러지는 초밥인데요. 마무리는 레몬향이 잡아주는 맛이었습니다. 우동도 나왔는데 그냥 식사 메뉴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코스 중에 하나예요. 고등어 초밥입니다. 이것도 애기도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저는 일본어를 잘 못하니까 한국어로 할게요. 고등어의 담백함을 그대로 느껴볼 수 있는 초밥인데 향에 민감한 저는 고등어 비린내를 싫어해서 패스를 했습니다. 하지만 소고기 전문가는 굉장히 맛있게 먹더라고요. 전 비린 게 싫어요. 이건 참치 초밥말이를 응용한 퓨전 초밥입니다. 참치의 고소함과 바다향을 살짝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바다향은 살짝의 비린내를 말하는 겁니다. 야마모토 스시에서는 그 특유의 향을 가지고 맛을 내는 게 특징이에요. 마지막에 하나를 더 주신다고 해서 저는 광어를 시켰습니다. 저는 싸구리 입맛이라서 그런지 광어가 제일 맛있더라고요. 이 초밥에 입에 착 감기는 친근한 맛이라고 할까? 이것을 너무 좋아해요. 원래 밖에서는 아무리 비싼 스테이크를 먹어도 집에서 김치에 라면을 찾는 이치랄까요? 지랄하고? 자, 오늘은 도곡동에 숨겨진 스시 맛집인 야마모토 스시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